왔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평일인데요. 이제 영상이 올라가겠지만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희연이가 등장을 해서 같이 이제 밥 먹고 나가서 좀 놀까 하는데 아직 어딜 갈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아까 올 때 보니까 다 쓰고 있던데. 어, 그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마스크를 가져가려. 저는 마스크를 안 쓰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 마스크 해제돼도 마스크 쓰고 다닐 거다 하시는 분들이 66%나 된다고 해요. 20, 30대. 사실 저는 빨리 벗고 싶긴 한데 아직 혼자 벗고 다니면 좀 눈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들고 나가보긴 할 텐데. 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타필드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날씨 좋아, 날씨 좋아. 와, 너무 예쁘다. 간지나? 도착했습니다. 우리 옷가게 맞는 옷이 없지만 좀 구경하고 갈게요. 난 있어. 아, 근데 너 맞아? 난 맞아. 야, 좋겠다. 어우, 마네킹. 어우, 몸매. 뭐야, 따라하는 거야? 전혀 안 똑같아. 난 몸매가 너무 달라. 난 잘 모르겠어. 오, 잘 놀아라. 어, 그래? 아, 이거 맞아. 모델이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자, 요 패션 그대로. 아, 치마가 안 들어가? 갈아입어서. 옷 안 맞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슬프네요. 여기서 걸려. 아, 진짜? 예쁘지 않아? 그래, 희연아. 남자 옷으로 시선을 바꾸면 되게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져. 너 되게 학교 체육복 같아. 엑스라지 입어야겠네. 티셔츠 엑스라지에. 얘가 바지가 S라고? 응. 그럼 M. 아이, 남자 건 엑스라지 아니. 자존심 상하네. 아, 근데 너도 옷걸이가 좀 별로다. 너도 얼른 다이어트 해라. 우리 얼른 다이어트 해서 진짜 여기는 옷 싹 다 입어보자. 좋아하자. 나이 서른에 미미의 관심을 가지는 왕주입니다. 안 쪽팔려? 어, 쪽팔려. 근데 나 벌써 힘들어. 왜 벌써 힘들어? 어떡해? 이건 이걸 찍을 거예요. 얘? 이거? 두 번째 너? 그럼 이거, 이게 나? 이게 나? 굿! 오! 오케이! 좋았어. 나 알아, 나. 아, 진짜 웃겨. 여기는 우리 단골. 우리 여기 오면 꼭 여기서 젤리 꼭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사실 여기 오면은 젤리보다 초콜릿 더 많이 먹어. 얘게. 얘가 진짜 맛있어. 초콜릿 안에 젤리 들어있는 거거든. 내가 사는 거면 더 담으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희연이 학생인데 언니 생리한다고 단 거 먹으라고 사주는데 부담 줄 수 없지. 옛날에 백화점 엘리베이터 가면은 엘리베이터 이거 안 되면 있었던 거 알아? 안녕히 가십시오. 어디야? 아니야? 1층이야? 1층이야? 아, 진짜? 너무 덥다. 뭐야, 언제부터 찍고 있어, 정말. 자, 우리 저희는 이제 꽝시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희주. 어서오세요. 뭐야, 촬영 중이야? 여기 희주 일터 너무 좋죠? 카페 같아. 야외 카페. 내 마스크 벗는 게 좀 부끄러워. 약간 옷 벗고 있는 것 같아. 마스크는 두 개나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마스크를 진짜? 벗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두 개나 가지고 다니니? 대한민국 전부 사람들이 약간 눈치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진짜 벗고 싶었거든? 근데 또 다 막 쓰고 있으니까 내가 벗고 있으면 약간 벗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게 웃기잖아.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 근데 집에 나왔어. 마스크 벗고 나왔어. 근데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마스크를 써. 근데 지하철 타고 도착해서 내렸어. 마스크를 또 벗어. 또 버스를 타. 또 써. 이게 반복되는 게 그치. 웃기기도 하고. 야륵 너 참 예쁘다. 쏭 쏘쏘. 이런 거 나가도 되니? 예쁜 애가 좋아. 넌 왜 아니야? 나도 알지. 이런 거였구나. 아까 네가 한 게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다. 안녕. 자,
저희 이제 애들 학원하러 갈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 파리 갔냐? 응. 안녕.